역시 샤루루! 레이드 메이크업을 과하지 않게 치파오에 참 잘 어울리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메이크업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먼저 촉촉한 맥스트로 크림으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미인의 정석은 하얀 피부죠. 하얀 피부를 연출해주는 메이크업 포레버의 HD 파운데이션. 퍼프에 미스트를 한번 뿌려서 정리를 해줄게요. 이 HD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촉촉하게 발리면서도 마무리감이 끈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건 톤 보정이 정말 확실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약간 노랗게 돌았던 피부가 정말 하얗게 변신을 했죠.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서 정말 왜 파운데이션들 중에서 선호도가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안쪽부터 밝혀주는 하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요 투쉐이클라 매직펜을 사용할 거예요. 1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핑크톤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 얼굴에 이렇게 밝혀주고 싶은 곳에 발라주면 얼굴이 한층 화사해 보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도 이렇게 안쪽 피부만 매직펜으로 밝혀서 조금 더 얼굴을 윤곽 있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은 역시 메이크업 포에버의 파우더로 눈쪽 부분만 유분기를 조금 없애줄까요? 유분기가 있으면 메이크업이 확실히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유분기를 없애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 같은 경우엔 정말 베이스로 깔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컬러 베이스로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는 예쁜 자몽빛이 도는 미샤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조금 넓게 발라줄게요. 카메라 앵글 왜 이러니? 이런 각도로 처음 찍어봐가지고 너무 앵글이 안 이쁘게 나왔어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예쁘게 찍어볼게요. 이 컬러는 펄이 정말 예쁜데 버건디스럽지 않으면서도 레드빛이 예쁘게 돌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톡톡톡톡 먼저 가운데만 치듯이 발라준 뒤에 쌍꺼풀 라인 쪽에도 채워줘서 조금 더 레드 느낌을 확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발라주니까 확실히 레드 느낌이 좋았어요. 앵글 왜 이러니? 정말 발음대로 할 수 없죠? 이거 너무 이상하게 나왔는데? 네, 이렇게 눈 밑까지 채워주면 예쁘게 된답니다. 이제 제대로 나오네. 이렇게 눈 밑에 살살 톡톡톡톡톡 쳐주시면서 눈 앞머리만 빼고 발라주세요. 그 다음에 더 진한 버건디 컬러로 눈 끝 쪽에만 채워서 레드한 느낌을 더 꽉꽉 채워볼 거예요. 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해주고 도화살 메이크업을 조금 더 살려주는 그런 섀도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뷰러로 한번 찍어볼까요? 시쉐이도 뷰러로 이렇게 자글자글 씹어주듯이 찝어주면은 잘 올라가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인데요. 점막을 채워주듯이 발라주고요. 이 아이라이너는 제가 한번 굳었었는데 페이스 오일을 넣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꼬리 쪽도 살짝만 빼서 올려줄게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요 눈 밑인데요. 눈 밑은 눈 밑 라인에 따라서 살살살살 펴주다가 끝쪽에서는 약간 일자로 빼줘서 눈이 더 커 보이게 해줄게요. 어떤가요? 훨씬 낫죠? 그 다음 옆에 눈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그 다음 마스카라는 한올한올 올라가듯이 발리는 마스카라를 사용할 거예요. 요 앵글은 좀 괜찮네요. 보시기에도 훨씬 수월하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썹은 하드 포뮬라로 채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결을 살려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이 살아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립 컬러를 발라볼게요. 립 컬러는 레드빛으로 발라볼 텐데요. 입술 안쪽에 대충대충 발라준 뒤에 립브러쉬로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정리돼요. 저는 립브러쉬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진한 컬러를 바를 때 사용해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다음엔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빛 블러셔로 광대 쪽을 조금 밝혀줄게요. 블러셔가 너무 과하게 됐다 싶으면 이렇게 퍼프로 이 경계 부분을 조금 정리해주면 톤 다운이 되는 거를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 윤곽 부분도 조금 쉐딩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 뽀송뽀송해 보이는 애기 피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투명한 컬러의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쓸어주면 완성! 이렇게 해서 치파오에 잘 어울리는 레드 메이크업 완성! 이렇게 메이크업하면 저도 중국 여신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륙의 여신, 손수건 만날 수 있는 건가? 오늘 레드 메이크업 어떤가요? 좋았다면 좋아요를 꾹!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짧게!